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전북이 우승을 다투는 1위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총공세를 펼쳤지만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력 우승 기회가 사라져 최종전에서 반드시 이긴 뒤 울산의 경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현대가 우승 길목에서 만난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이동국과 로페즈를 앞세워 울산을 몰아세우며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먼저 우승팀도 전북이었습니다. 후반 4분 로페즈가 띄운 공을 김진수가 그림 같은 논스톱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울산의 만회골이 터지면서 승부는 원점이 됐고 전북의 총공세에도 더 이상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그런 경기를 해놓고 이렇게 승점 3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전북은 울산의 3점 뒤진 승점 76점을 기록하면서 우승 경쟁이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자력 우승은 물 건너가 최종전인 다음 경기 결과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이 강원을 이기고 울산이 포항에 패하면 골득실에서 앞선 전북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끝까지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면은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관에 부딪힌 전북이 K리그 통산 7회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을지 다음 달 1일 열리는 최종전에 축구 팬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전국 철도 노조 파업 여파로 주말 열차 단축 운행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전북 지역 운행률은 26편의 운행이 중지된 호남, 전라선 KTX는 70.7%,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8.2%로 집계됐습니다. 휴일인 내일 운행률도 오늘과 비슷한 70% 안팎에 그칠 전망이며 철도공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 이용객들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운행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비판했습니다.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연장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행동은 지소미아 연장과 노동악법 규탄,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농수어문화축제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가 주관하고 농아인 지도자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농아인대회와 수어경연대회, 체험과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문화축제는 농아인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과의 소통과 수어 보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들이 오늘부터 독립영화제 화제작을 돌아가며 상영합니다. 이서 문화의 집과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구이 생활문화센터, 완주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완주 품앗이 상영회는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과 김보라 감독의 벌새 등 총 4편이 순차적으로 소개됩니다. 상영회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타 지역 주민들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 휴식 공간인 고창 자연마당이 제19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창 음석 성곽길 뒤편에 자리한 자연마당은 오랫동안 개간이나 묘지 조성으로 훼손된 생물 서식 공간이 제 기능을 못하자 군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 묘지를 이장시키고 그곳에 습지와 유아 놀이터, 탐방로 등을 갖췄습니다. 전주 덕진보건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우화동에 작업치료실과 예방접종실, 방사선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보건소 공정률이 12%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덕진보건소는 부지 선정과 연약 지반 문제로 뒤늦게 추진됐으며 오는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